전기 쇠꼬챙개를 이용해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농장이 적발됐습니다. 경기특사경이 도내 개 사육시설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인데요. 이 밖에도 동물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4건이나 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가격리 중 골프 연습장을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원을 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월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 위기 가구들의 어려움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질병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에 잠적했고 이후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뒤에도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남양주시에 사는 B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고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입건된 사람들은 지역별로 의정부시 2명, 남양주 2명, 가평 2명, 고양 1명, 동두천 1명 등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일대의 유흥업소에도 잇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클럽과 주점 등이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천 최대의 유흥가를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이튿날 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인천 부평의 한 감성 주점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도 집합금지 명령문이 나붙었습니다. 다 죽었다. 평소보다는 훨씬 없어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당연히 사람 많이 죽었죠. 솔직히 뭐 많이 죽으니까 인근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부평에는 대부분의 클럽 등 유흥시설들이 문을 닫았지만 일반 술집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헌팅 주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할 때 적는 인적사항은 진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집단 감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솔직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믿거든요. 일단 저 주변에는 누구도 안 걸렸기 때문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딱 주변만 봐도 아는 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돌아다니니까 별로 그게 크게 뭐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단하자 사람들이 유사 유흥업소인 헌팅 술집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클럽과 다를 바 없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는 영업을 강제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유사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까지 강제로 중단하는 엄격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2의 이태원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부분이 8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상원 유형별로는 67%를 기록한 전통시장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장의 월 매출은 코로나 확산 기간인 2월에서 3월 1,446만 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늘어 1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4일간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9%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이슈메이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주변 위기 가구들의 어려움도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질병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이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포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신북면협의체는 저소득 독거노인 등 1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달하면서 위문의 시간을 가졌고 소흐릅협의체에서는 45가정을 방문해 쌀과 세제, 지역화폐 등의 물품을 전하면서 각 가정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정진해온 그간의 성과에 더해 더 발빠른 행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는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에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르신들 앞에서 시종일관 웃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희망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 교체는 물론 도색과 천장 합판 설치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정서적 건강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 가구를 위해 열띤 토의를 벌인 것도 있는데요. 바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과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해결 가능성이 낮은 집중 사례관리 가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한 만큼 다각도에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농장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농장의 냉동 창고 안에는 개 사체가 가득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개 농장입니다. 해당 농장은 1997년부터 시작해 연간 개 1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입니다. 농장의 냉동 창고에는 개 사체가 있습니다. 아, 개 껍데기. 저 안쪽에 좀 보여줘. 개 피곤해. 얼굴은 이렇게 개보리네. 성남에 위치한 무등록 고양이 카페도 적발됐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동물 전시업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 사육시설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 2건과 무등록 동물 영업행위 3건 등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 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건 역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잔인한 학대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고요. 앞으로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모든 그 개 사육 농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개 판매, 생산업 현장 그 업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을 점령해온 불법 시설물 중 약 96%가 철거됐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영업이 없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으로 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용인시의 한 계곡.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있던 자리엔 벤치가 놓여 있고 주변은 한눈에 봐도 깨끗합니다. 자리세와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던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아온 곳인데 경기도의 청정하천 계곡 복원 사업 손길을 거치며 자연 그대로의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바가지 요금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요금 납부할 필요도 없이 지금 잘 정비된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기분 좋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깨끗이 정비된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은 1,300여 곳으로 약 96%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청정하천 계곡 복원 사업은 오는 7월 말 정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 거주 여건, 그리고 불법 영업 정도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할 계획. 이 밖에도 불법 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불법 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이나 강제 철거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정부 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사 인력 양성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는 교관 과정 2명, 조종사 과정 4명의 교육비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조종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정부 시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3명 있으며 이들은 지적 재조사 사업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는 또 관내 주요 시설을 담당 공무원이 드론으로 조종해 의정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VR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무선통신 소방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무선통신 소방 헬멧은 소방대원의 무전기와 연동해 별도의 조작 없이 음성인식만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긴급한 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구조, 구급 활동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 통신 장비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휴관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지난 8일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실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최대 40명, 관람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가평,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군 주민들을 위한 공동 화장장이 가평군에 들어섭니다. 가평군과 남양주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은 장사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에 협조하고 지자체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3개 지자체의 광역 화장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최저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때문에 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내내 오락가락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잠시 그치는 때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육상과 해상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이번 비 덕분에 건조함은 크게 줄어들고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